용다리가 보이는 여기 식당인데요. 아, 용다리도 아쉽네. 오늘 마지막 날이라 헤어지려니까 아쉽네요. 네, 용다리예요. 용다라, 오늘 저녁 9시에 저기서 불을 뿜겠죠. 토요일이니까. 예, 네, 근데 뭐 보고할지, 뭐 시간은 남으니까 보고할 수 있는데, 아무튼 자, 여기는 어디냐면은 마이타이라는 식당인데, 아, 이렇게 보시면, 네, 이렇게 생겼어요. 마이타이. 지금 여기는 2층이거든요. 네. 베트남 사람들한테 좀 비싼 편이긴 한데요.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메뉴에 대해서 좀 볼게요. 예, 일단 이게 뭐냐면 솜땀이죠. 그냥 솜땀. 솜땀이 55,000원, 2,750원이고, 그리고 파타이 유명하죠. 네, 파타이는 얼마냐면은 여기에 뭐 새우가 들어가느냐, 뭐 아니면 고기가 들어가느냐 다른데, 돼지고기 들어가는 거는 지금 65,000동. 그리고 씨푸드는 80,000동, 그 다음에 쉬림프가 75,000동. 그러니까 한 3,750원 정도. 무지하게 싼 거죠. 네, 우리나라에 비하면. 노량진감 먹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맛있겠죠. 그리고 또 뭐, 또 많이 먹는 게 뭐가 있을까요, 우리가? 그죠. 카레죠. 태국 가면. 레드 카레하고 여기 그린 카레 있잖아요. 그죠? 네. 있는데 얘네들 가격이 역시 10만동 안쪽. 아, 이건 11만. 이거는 오리가 들어간 거래요. 나머지는 뭐 소고기, 새우 뭐 이런 건 한 5,000원도 안 하고 4,500원 정도. 그린 카레도 역시 4,000원, 4,500원 정도. 요 정도 해요. 자, 똠양꿍. 똠염. 네, 이건 닭고기 들어간 거는 3,500원. 그 다음에 새우 들어간 거는 4,000원. 뭐, 요렇게 하네. 씨푸드 들어간 거는 4,000원. 야, 똠양꿍 4,000원에 먹을 수 있어요. 베트남 다낭에 오면. 그리고, 이거는 뭐야? 아, 디저트구나. 망고. 망고 스티키 라이스. 아, 망고하고 그거 뭐, 찰밥 나오는 거. 이거 2,500원 정도. 뭐, 이렇게 하고요. 이거는 베지테리안이네. 그 다음에 음료도 뭐, 이것저것 이렇게 있는데, 아, 그죠. 주스. 아, 여기 와서 주스를 많이 먹었어야 되는데 주스를 많이 못 먹었네. 주스는 대충 다 1,500원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. 싸죠. 맥주도 하이네키는 3만동, 라루는 15,000동. 15,000동이면 750원. 괜찮아요. 여기 시설도 괜찮고 깔끔하기도 하고, 그리고 저렇게 전망도 이렇게 보이는데, 아, 요 천장이 요거 때문에 안 보이네. 요거 좀 없애지. 비도 안 오는데. 아무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음식이 나왔습니다. 첫 번째는 파타이가 나왔어요. 네. 파타이.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. 요게 한 4,000원 정도인가? 네. 3,000 얼마? 맛있겠네요. 아. 파타이. 탑실 답이었습니다. 와, 맛은 너무 괜찮았어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킨 거는 바로 레드 카레인데, 태국 레드하고 그린 카레 두 종류 있잖아요. 네, 이렇게 나와요. 밥은 스몰 사이즈는 500원이고 큰 사이즈는 25,000동. 1250원인데 밥이 밥이 진짜 커요. 네. 거의 한 남자 2인분, 여자 3인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아,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 와중인데, 아, 역시 카레도 진짜 맛있네요. 맛이 조금만 더 강했으면 좋겠긴 한데,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해요. 4,000원의 행복이죠. 근데 이제 밥 먹는 중간에 지금 보니까, 아, 비가 또 이렇게 오네. 비가. 아, 오늘 저녁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 안 뜨는 거 아니겠죠? 네. 아, 다낭 진짜 제가 한 열 하루? 10일 있었는데 한 7일은 그냥 우중충하고 비만 오네요. 역시 동남아야. 한 열흘 이상 있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스시를 좀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스시집에 왔어요. 여기 이름이 에도 스시래요. 네, 꾸요가 데리고 왔어요. 자, 그럼 한번 들어가 보죠. 에도 스시. 가격은 뭐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뭐 너무 싸죠. 그죠? 네, 모든 그 뭐 초밥하고 막 이것저것 나오는데 제가 한 20, 30피스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 만 원 정도. 이따가 한번 메뉴를 한번 볼게요. 네. 그리고 어디로 가? 손님들도 되게 많네. 베트남 사람들도. 이거? 예. 오케이. 네, 2층에도 테이블이 있나봐요. 그래서 2층에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.
자. 진짜 너 테이블도 이쁘네. 예? 예, 예. 메뉴. 메뉴. 메뉴를 오픈하죠. 자, 일단 양은 꽤 많아요. 보면은, 뭐, 보시나요? 이게 15,000원 정도. 이거는 뭐, 롤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, 이건 우리나라 돈으로 10,000원도 안 되고, 이것도 10,000원. 이거는 20,000원. 요거 10,000원. 그 다음에 요것도 10,000원. 요거는 15,000원 정도. 네. 양은 꽤 돼요. 그리고 뭐, 스시. 아, 사시미 피스는 좀 가격이 나가는구나. 연어 내조각 넣어서 3,000 얼마. 라고 보시면 되고. 이건 연어 뱃살만 모아서 나오나 봐요. 그죠? 4,400원. 그리고 뭐, 1인용으로 와서 혼자 먹기에도 좋은 것도 있네. 세트, A 세트인데. 요거든요. 네, 요게 5,000원도 안 해요. 그리고 뭐 김밥 같은 것도 보이고요. 네, 여기 이거 뭐야? 네, 막기도 있네요. 막기 58,000도? 이게? 그럼 이거 얼마야? 3,000원도 안 하는 거야? 오, 되게 싸다. 이거는 뭐지? 김밥 튀김인가? 뭐 아무튼 그런 거 보이고요. 그리고 여기도 롤 같은 거네. 이런 거 이거 2,400원. 요 롤은 1,900원. 이 뭐야? 여기 대박이네요. 와, 씨. 장어, 운하기. 운하기 2,000원이네. 그 다음에 연어. 이거는 1,400원 정도. 네, 우리나라에서도 뭐, 싼 스시 가면 뭐, 한 2,000원? 뭐, 1,000원대도 있죠. 그러고, 이런 롤 같은 것도 있고, 아, 이거 운하기 롤도 있네요. 요거는 한 4,000원 정도 하네. 그 다음에, 여기 뭐, 샐러드 같은 것들도 보이고. 그죠? 네. 튀김 종류도 있어요. 네, 새우튀김 4조각 나와서 2,400원. 아, 이건 그냥 비슷비슷하네. 네. 아무튼 여기 이 집은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거 같아요. 그죠? 네, 여기 보트 모양의 그릇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. 가격들이 너무 좋아요. 그죠? 네. 싼 거는 10,000원, 이거는 좀 비싼 거네. 이건 20,000원. 사시미가 좀 많이 들어갔나요? 네, 사시미 별로 안 좋아하니까. 요것도 10,000원. 와, 배 터지게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. 요리가 나왔습니다. 보면은 지금 연어가 4피스. 근데 이게 사이즈가 꽤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뭐야, 김밥 같은 건데 김밥을 튀긴 거 한 줄 정도 되는 거 자른 거고. 그 다음에 여기 계란, 그 다음에 맛살 두 개, 그리고 여기는 롤 같은 것도 한 줄 역시 자른 거. 연어 초밥 두 개, 새우 초밥 두 개. 구성은 요 정도. 요게 우리나라 돈으로 9,9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가격은 괜찮네요. 근데 이제 뭐 구성은 그닥 뭐랄까, 조금 가격 나가는 거는 별로 없더라도 뭐 299,000원짜리도 있고 399,000원짜리도 있으니까. 그리고 따로따로 또 피스를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거 같더라고. 아까 메뉴판 봤더니. 저는 여기 온 이유가 한국에서 아보카도 비싸니까 아보카도도 좀 먹고, 아보카도 롤 같은 거. 근데 여기는 메뉴판에 아보카도 롤 없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장어 덮밥 같은 경우. 네, 그런 것도 좀 먹어보고 하려고 해요. 자, 아무튼, 괜찮네요. 야, 이 가격이면 뭐, 씨, 대박이죠. 많이 먹어야 되겠다, 여기 와서. 다 먹었어요. 네, 그냥, 어느 정도냐면 김밥 두 줄하고, 그리고 스시 한 8피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남자들이 먹기엔 좀 양이 좀 모질하네. 네, 아무튼 그래서 또 시켰어요. 네. 이거 쫄깃쫄깃한 이거 조갯살 저 좋아하고요. 연어는 좀 뱃살 위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뱃살 안 나오네. 그리고 여기 이거 김밥 롤 같은 건데, 이거는 제가 아보카도가 사진에 되게 많이 보이기를 시켰는데, 아보카도가 어디 갔지? 아보카도? 연어 롤이거든요? 아보카도? 아보카도? 아보카로. 에, 못 알아들어요. 이런 재미지 뭐. 자, 이것도 또 추가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사케를 시켰어요. 이게 네, 200ml짜리 사케인데 이게 88,000동이래요. 200ml짜리가 여기 88,000, 4,400원 정도. 뭐 먹을만하죠. 오케이, 또 그러면 이거와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.
안녕하세요.